안녕하세요, 소다맘입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바이솔 하면 표정이 내잖아요. 와, 세상에. 아니, 제가 지난번에 이거 무슨 염물통이에요? 했거든요? 아주,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멋진 화분을 무슨 염물통이라고 하냐고 사장님한테 혼났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바이솔을 가득 담아 놓으셨네요. 화분이. 제가 한번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어마무시하게 큰, 엄청 크거든요. 여기에다가 바이솔을 가득 담아 놓으셨는데, 정말 작품입니다, 작품. 엄청 멋지게 심어 놓으셨는데요. 와, 정말. 바이솔 합식은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정말. 여기에, 어머머,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황금 세덤으로 장식을 해 놓으시고, 와,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입기 해 놓은 거. 세상에. 이렇게 긴 이게 나무예요. 나무로 된, 목분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이거 제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요. 아, 이 가에도 이렇게 멋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정말 너무 멋있죠? 이렇게 합식을 정말 멋지게 해 놓으셨는데, 와, 이렇게 또, 이것도, 이거 알레오니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알레오니를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와, 가운데 중간중간 이렇게 화산석으로 이렇게 또 장식을 해 놓으셨네요. 이게 정말 엄청 큰 분이거든요? 거기에 이게 높지도 않아요. 굉장히 낮아요. 제가 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낮은 화분에다가 알리오니를 이렇게 가득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진짜 작품이네요, 작품. 요런 것도 있죠? 이거, 와, 이 화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랑 토동 사장님 이거 돌 옮겨가면서 여기 밑에 이거 네일숏 흙에다가 지금 이끼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지금 월동에서 깨어나고요. 지금 여기에 가운데, 이 가운데 심었던 아이만, 없어졌어요. 그것만 죽고, 지금 요런 아이들이 다 월동해서 깨어난 아이들이에요. 지금 바위에서 엄청 예쁘게 깨어나고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쁘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거 빨간 거, 이거 뭐예요? 요거 루즈예요. 아, 이게? 5,000원짜리 루즈를, 아. 지금, 12개짜리를 7박스. 아, 그런 거요? 완전 대작이에요. 와, 엄청나요? 요거는 능견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저기, 에메랄드 자이언트. 능견보다 엄청 큰 아이예요. 아, 네. 이게 자이언트. 능견보다 네. 진짜 얼굴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와, 이런 작품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정말, 바이솔 드세요. 제가 영상에서 많이 봤거든요. 다른 분들도 합식하는 거 보기는 했는데, 아, 팔이 안으로 굽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바이솔 합식, 다육이도 마찬가지지만 바이솔 합식은 토동 사장님 따라올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토동 사장님이 또 제가 진짜 멋지다 그랬더니 그러면 바이솔 심는 방법 한수를 또 오늘 알려드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랑 같이 바이솔 한번 심어볼 건데요. 와, 이렇게 이 큰 바이솔 동산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번에는 동산이 아니고 이번에는 이런 화분에 담겨진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또 여기에는 이렇게 또 요거를 조그만 화분에다 또 담아서 이렇게 장식을 해놨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벌써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바이솔 기합장에다 이렇게 한번 심었잖아요. 또 이렇게 사장님이 이번에 많은 분들이 그 영상 그렇게 심는 방법 또 보고 싶다고 제가 너무 그 영상 올려놓은 게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찾아보기 힘들다고 올려달라고 해서 사장님 혼자서 이렇게 심으셨거든요. 근데 요게 심는 과정이 영상 그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여기 안 담겨진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번에 그냥 이렇게 기아장에 심은 거 영상에 담아주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워하시거든요. 네, 솔직히 말해서 저랑 심었던 그 기아장 그게 훨씬 이쁜 것 같죠? 이것도 멋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장님 요거 심으시려고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네, 미리 준비 좀 했어요. 아니 화분이 네. 제가 볼 땐 요만한데 여기 하긴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셨겠죠? 그렇진 않고요. 네. 이제 제가 네. 판매하는 아이들이에요. 네. 그래서 20종 제가 지금 그 20개에 5만 5천 원에 드리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때그때 그때 조금 틀리게 들어오고 네. 재입고되는 것도 있지만 네. 새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에메랄드 자이언트, 그 다음에 오디띠, 그리고 그 스칼렛은 뭐 워낙 가격이 고가인데 8천 원짜리인데 제가 드리고 있고요. 블루보이 이번에 들어왔는데요. 얘 왜 워낙 큰 애인데 이렇게 작게 들어온 게 왜 작게 들어왔냐면 아니 스칼렛 같이 생겼네요 얘도? 네. 근데 얘는 블루보이라는 아이예요. 그런데 워낙 작게 들어왔는데 이게 왜 작은가 했더니요 산마사 100%에다가 해서 노숙을 한 거예요. 아. 이게 저기 가온을 입히질 않고요. 네. 우리 가온이라 그러면 이제 난방을 조금 해주거나 네. 또 아니면은 저기 이 자체에 그 하우스에 난방은 안 했지만 한문커플 해가지고 안에서 큰 애들을 가온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애들이 아니고 완전히 생노숙한 애들. 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작아요. 네. 저는 그 바이소를 조금 늦게 시작했잖아요. 네. 왜냐면 노숙하려고. 아. 노숙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야 단단하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딴 애는 이제 저는 노숙한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20종 주는 거에서 골고루 제가 심을 거고요. 흙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사장님은 늦게 시작한 이유도 사장님만의 노하우였네요. 그러고 보니까 물론 이제 놀 자리도 없었지만 노숙을 하고 봄비를 맞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요맘때 심는 게 저 소다범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작년 재작년에 막 그냥 늦봄에도 심고 뭐 6월달에도 심고 그리고 가을에도 늦가을에 심고 그런 아이들 살았습니까? 안 살았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올해 바이솔이 4년 차인데 4년 동안 돈 엄청 많이 까먹었어요. 맞아요. 사실은 이런 뭐 400만 원어치도 죽였다 뭐 또 갔다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봄에 심는 아이들이 월동을 기가 막히게 하고요. 뿌리를 빨리 내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생노숙한 아이들이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할 거고요. 지금 요게 이탈리아 볼이에요. 아, 네. 네. 이탈리아 볼. 요게 너무 좋은 게요. 이 소재가 굉장히 가벼워요. 가벼운데 간격하고도 닮았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얘네가 특화물질을 여기에다가 입혔대요. 이탈리아에서 들어왔고 특화물질을 넣어서 애들이 살밥이 오르고요. 네. 통기성은 그냥 기본이고 이 돌가루 화분인데도 이렇게 들었는데도 무겁잖아요. 들어보세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돌가루 자체가 조금 무게가 있는데 여기까지 마사로 들어가면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기성도 잘 해주지만 무르지 않고 작년에 제가 와인장미라는 한두에 15,000원, 2만원 하는 애를 진짜 한 50개 심었잖아요. 네. 그 아이들 심어가지고 장마통에 얘 100%로만 심었어요. 아. 장마통에 안 녹아내리고 잘 사는 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저도 그렇죠. 그래서 흙이 중요하고 이렇게 난석은 물을 좀 머금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원래 바이솔은 야생화과라 물을 약간 머금어도 좋은데 여름이 곤란해요. 네. 그래서 이 그 이탈리아 볼을 써주시면 좋고요. 네. 오늘은 제가 이탈리아 볼을 쓰고 이거 두 번째 배수층을 이탈리아 볼로 하신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지금 흙에다가도 제가 제 흙 50%에다가 이탈리아 볼 반을 섞었어요. 네. 이렇게 그냥 반을 섞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 저기 용토 제가 파는 요 원바이오 용토 얘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코코피트가 주 원료예요. 상토나 용토나 이런 것들이 코코피트가 주 원료인데요. 발효라고 써있죠. 코코피트를 압축된 거를 물에 불려가지고 그걸 섞어가지고 흙을 만드는데 얘는 발효를 한번 시켜서 만든 코코피트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미생물이나 액비 보강을 넣고 마사 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워낙 그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끔 도와준다 그래서 요거를 찾아냈습니다. 인터넷에서 지금 보통 바이오 35리터 정도 17,000원 택배비펌 17,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저는 직접 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13,000원에 드릴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이태리 볼은 이탈리아 볼은 요게 지금 요렇게 됐어요. 요거는 사이즈가 하나 원 사이즈예요. 뭐 얇게 나오고 이런 거 없고요. 예전에는 얇은 것도 만들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요 사이즈로만 하나로만 들어와요. 이게 정말 얇게만 들어오면 제 흙에다가 섞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바이솔 심을 때나 우리 그 식물 있죠. 야생화나 꽃 같은 거 심을 때 이 이탈리아 볼을 좀 섞어가지고 해주시면 무름을 최대한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살밥이 올라요. 제가 작년에 써본 결과가 그래서 올해는 바이솔 심은 아이들한테 다 이렇게 얘를 다 섞어줬어요. 이걸로 솔직히 그 마감마사로 쓰면 조금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난석을 밑에다가 넣어주시고요. 난석을 쌓으니까요. 그리고 얘는 흙에다가 섞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넣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배수층을? 네. 배수층을 난석으로 하면? 예. 난석으로. 아,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하고 이렇게 좀 다
다독다독 해주세요. 아, 예. 왜냐면 공간이 있으니까. 이거 보세요. 네. 다독다독하고 우리 작년 재작년에 네. 소다마님하고 네. 그 기왓장에다가 심었잖아요. 네. 그거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구독자님들이. 네. 그래서 그 기왓장에 한 번만 더 심어서 보여주면 안 될까요? 해서 우리 소다마님 바쁘셔서 네. 아는 언니 불러서 영상을 찍었거든요. 네. 그런데 버튼을 안 눌렀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안녕하세요 하고 끝에 심은 거 네. 그것만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렇게 지금 아, 다 들어가죠. 네. 그럼 도로 납작해졌잖아요. 네, 제가 분명히 호빵처럼 만들었는데 그러면 또 그 볼 사이로 들어가는 네. 거네요. 그럼. 일단은 돌멩이도 거기다 또 하산소까지 올려요? 네. 우와 역시 예뻐요. 지금 바이솔 합식의 한 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선은 이렇게만 넣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흙을 채워서 네. 이거 이탈리아 볼 보이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여러분. 제가 중립 마사를 이거 이제 바이솔을 마사에다가만 심었더니요. 네. 너무너무 안 자라요. 아, 정말 너무 자라지 않고 단단하게는 자라는데 어머 겨울에 월동하고 생노숙에 깨어나는 애들이요. 네. 너무 안 크고 솔직히 말해서 너무 꼬질꼬질해요. 그래서 지금 바깥에 알리온이 하나 심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이 바이오 용토 네. 한 7:3 그러니까 제 흙 7:7에다가 네. 바이오 용토 3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심어놨더니 어떠세요? 살밥이 아주 터질 것 같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탈리아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더 안 넣고 이렇게 돌멩이는 세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게 자연석 현무암이라 조금 무거운데 네. 그래도 자연석으로 한 게 이쁘더라고요. 네. 어디는 이거를 우리 하우스님도 괴석이라고 하시더만 저는 일단 자연석으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바이솔 심고 난 다음에 네. 이거를 하면은 마감하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마감을 한번 해주세요. 네. 원래는 마당이 있거나 네. 통풍이 모든 식물은 통풍이 일 조건이에요. 우리 소다마님도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마당에 쓰신 분들은 봄에는 심고 바로 물 주셔도 그닥 애들이 이 뿌리가 바이러스가 걸리거나 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마당이 있으셔도 집 안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또 아파트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이 주택이라도 공간이 조금 부족하신 데서 키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돌멩이가 이렇게 지금 들어갔죠? 네. 그럼 이렇게 좀 꺼내주세요. 꺼내주시고 이렇게 또 다독다독 하면 아마 또 들어갈 건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만 하고요. 자, 저는 지금 제가 판매하는 것 중에 얼굴 제일 큰 거 요거 데블스푸드입니다. 데블스푸드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게 물들기 직전 모습이고요. 물이 들으면 완전 자줏빛, 핏빛 자줏빛이 나요. 그래서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요렇게 있고요. 뿌리가 여기를 다 털어주셔야 돼요. 정말로 깨끗하게 예, 지금 심는 거는 뿌리를 이렇게 다 털어주시고요. 그리고 뿌리를 손으로 훑으시지 말고 이렇게 가위로 잔뿌리는 이렇게 잘라주세요. 잔뿌리 이렇게 잘라주시고 조금만 이러면 여기를 이렇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긁으라고. 그러면은 여기 긁은 자리에서 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긴 핀셋 있으시면 아니면 뭐 집에 핀셋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를 어때요? 느낌 괜찮나요? 제가 일단 심을게요. 그래서 잡고 어쩔 수 없이 얼굴이 가려져요. 그거 감안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요 주변으로 연두 연두 요건 포천바이솔이에요. 아 이게 포천바이솔 너무 예쁘죠. 포천바이솔이 네, 네. 자구를 안 나요. 그래서 정말 포천바이솔은요 근데 얘가 얼굴이 엄청 큰 애인데 일단 저는 그냥 요렇게 좀 다져진 애 같아요. 네 요거 지금 생노숙에서 깬 거예요. 요게 한 2년 자란 걸걸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서 얼굴이 이렇게 작은 거고요. 네.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요거 있죠. 가위로 이만큼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고 뿌리를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렇게 밀어주시면 이 안에 박혀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밀면 돼요. 예. 얘네는 뭐 굳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토처럼 굳어진 게 아니라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요게 연두빛인데 요거는 카카오룸이에요. 카카오룸도 물들면 너무 예쁘고요. 요것도 월동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 정도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지금 흙은 제가 최대한 턴다고 털었는데 또 이렇게 붙어있어요. 이제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털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볼 때마다 저는 신기해요. 저는 그럼 이렇게 만지면 네. 완전히 자리를 다 잡은 것 마냥 그렇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공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공간이 네. 이제 조금 있죠.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가면서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여백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채워주면은요, 뿌리도 활착도 잘하고요. 네. 이렇게. 그리고 하고, 요거는 길라움스. 길라움스. 예. 얘 닮은 애가 뭐뭐 있는지 아세요, 소다맘님? 윌리엄도 닮았고요. 그 다음에 기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작년에 제가 그 선 넘는 바이솔이라 그래가지고 판매했었는데, 올해 안 들어왔다고 까먹었는데요. 얘가 그 기움, 뭐, 길라움스, 프랑스 칼카리움, 뭐, 좀 많이 닮았어. 아, 칼카리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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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예. 뭐, 프랑스와, 그 다음에 뭐, 저, 길라움스, 뭐, 이런 식으로 좀 닮았어요, 많이. 갸갖고. 예. 그래서, 교배됐다 그러죠? 이런 애들. 교배종. 교배종들이라 그러는데, 다 그 사촌이에요. 그리고 얘는 에메랄드 자이언트. 능견 사촌인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밖에서 노지 활동도 기가 막히게 하는 애예요. 정말로 맞아요. 잘 깨나고, 연꽃 말이야, 뭐, 저기, 그, 에메랄드 자이언트, 스트로베리, 다 비슷비슷한 극과들이에요. 요렇게. 예쁘죠? 네. 그럼 요렇게 놓고, 이거를 한순간에 이렇게 찔러 넣으세요. 그러면은 꼭 여기서 사는 거 마냥, 하고 요거를 잡고, 이렇게 빼셔야 되고요. 다시 요렇게, 흙으로 요렇게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 흔들렸나봐요. 근데 흔들린 건 다시 보강해주시면 되니까. 예, 뿌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예, 이렇게 하고, 이제 빨간색을 조금 넣을까요? 요거는 지금, 요거는 주얼리요. 주얼리. 예. 근데 주얼리도 뭐 붉은 섬털, 붉은 바이솔, 이런 애들하고 비슷비슷하게 닮았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얘네들 데리고 가서 찾으려고 해도 난 잘 못 찾겠더라고요. 전보는 비슷비슷하고. 이름표 지금 제가 그러더라고요. 뿌리를 안 잘랐네요. 죄송해요. 마음이 급한 마음에 뿌리를 꼭 잘라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은 자르셔도 돼요. 봄에는 활착을 잘해. 예. 뿌리 내림도 잘하고. 예. 이렇게 하고. 이쁘다. 자체를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뿌리는 꺾이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푹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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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고 쭉, 쭉 하고 이렇게 빼내고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지금 이렇게 지금 흔들렸는데 요것도 보강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저보다도 더 잘 심는 분들 엄청 많으세요. 이제 워낙 이거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대신 뿌리는 완전히 다 잘라줘야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포천바이소를 여기다가 너무 속으로 들어갔나? 아무튼가 좀 꼬맹이가 포천바이소를 좀 빼고 포천바이소는 가생이에다 넣어야 될까 봐요. 조금 너무 작고 요 오디띠를 오디띠를 이게 오디띠 엄청 크네요. 능견의 철화래요. 아. 그래서 정말 트럼펫 핑키 우리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트럼펫 핑키 닮았죠. 아니 그리고 뭐 돼지코라고도 하고 엄청 크네요. 묵은 거예요. 오디띠 하면 되게 조그만 작년만 해도 되게 조그맣었는데 이렇게 해서 넣고 이렇게 얘를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어울릴 것 같네요. 이렇게 스칼렛도 엄청 크는 애인데요. 월동을 해서 깨어나서 제가 제일 있었는데. 작은 애들 네. 제일 작은 거를 그냥 여러분들한테 큰 거 보내드리고요. 저는 제일 작은 거를 선별해서 어차피 여기서 지금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멋있다. 저도 한번 언박싱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잘 배웠나? 잘 배웠나? 못 배웠나?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여기 요 사이에는 제가 이거 레드거미 바이솔 하나씩 땄어요. 가지고 요거는 뿌리도 잘 내리고요. 요대로 그냥 올려만 놔도 이렇게 해서 잡아서 이 핀셋이 지금 조금 오래 있었더니 불편하네요. 그래서 사이사이에다 넣으면 돼요. 저는 크라운 왕관입니다. 얘도 엄청 큰 애인데요. 이렇게 뿌리가 있죠. 붉은 뿌리는 좀 자르기 뭐하니까 이렇게 그냥 냅두고요. 이건 조금 잘라줄까요? 이렇게 해서 싹 먼저 다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보통 요즘은 흙을 잘 써요. 근데 농장마다 키우려고 급하게 키우려고 배양토를 많이 넣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잡고 여기 지금 일자로 넣어야 돼요. 요거를 먼저 이렇게 넣어주세요. 일자로.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그래야지 얘가 일자로 여기 딱 박혀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보세요. 아우 이쁘다. 저는 일단은 모듬 합식하는 거를 워낙 좋아하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심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심으시면 돼요. 아까 그 뭐지? 저기 알리온. 예. 걔 진짜 멋있던데. 그쵸. 제가 너무 한바탕에 심어가지고 여러분들 드릴 것도 없는 것 같아 지금. 근데 그렇게 많이 심지 않아도 돼요. 저는 이제 그 분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좀 한 건데.
이렇게. 얘는 뭐예요? 얘는 소프트라임이라고요. 얘도 주먹만하게 크는 애예요. 여기 지금 색깔들 많이 달았죠? 네. 분 이렇게 작게 가득 채워도 됩니까? 그러는데, 가득 채워서 저는 다육이처럼 붙이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아, 걔는 뿌리가 짧네요? 예, 요거는 미리 다듬었어요. 요거는, 눈바이솔이라고도 어느 곳에서는 하고요. 실제 이름은 썬버스트예요. 그리고, 눈바이솔이라고도 하고, 어느 농장은 또 썬빔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전 썬빔이라는 이름이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한테 썬빔이라고 써서 보냅니다. 네. 어우, 멋있다. 어, 이러면 나 진짜 하고 싶다고. 너무 예쁘죠? 네, 너무 예쁘다. 저는 지금 뒤에 그 월동하고 깨어난 애들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죠? 지금 이렇게 좀 다듬어서. 예쁘다. 얘는 블루보이예요. 블루보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블루보이가 워낙 안 컸어요. 근데 얘가 가격이 좀 나가는 아이고요. 워낙 안 컸는데 신기한 건 얘가 또 커지는 아이입니다. 모아서 일단은 저는 그냥 심을게요. 그리고 요거는 정말 정말 월동 기가 막히게 하는 페루. 우리가 솔방울바이솔하고 페루하고 뭐가 틀리냐면요, 요거 지금 솔방울바이솔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다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끼는 많이 달았는데 아직 물이 안 들었죠. 세상에. 근데 물 들면 동글동글해지고요. 요거보다도 입장이 페루는 완전 뾰족뾰족한데요. 얘는 약간 동글동글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렇게 그리고 솔방울은요, 이게 새끼들이 나와서 자라잖아요. 엄마 모자에서 톡톡 떨어져요. 아. 톡톡 떨어져가지고 알아서 분갈을 하는 거예요. 예. 알아서 분갈을 해요. 그냥 그거 똑똑 따가지고요. 흙 위에다가 그냥 얹어만 놔도 사는 게 솔방울 바이솔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빨간색하고 페루 이쁘다. 페루 일부러 얼굴 하나짜린 이게 지금 월동을 해서 나와서 페루는 가격이 이것도 3,000원이에요? 아니 아니요. 4,000원. 예. 페루가 지금 많지는 않은데 그래요? 예. 페루가 이렇게 묵은 애가 없어요. 지금 이제 가지고 오면은 묵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안 예뻐요. 자, 얼굴을 푸른빛 하나, 푸른빛 하나 저쪽으로 해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요거는 문어입니다. 문어는 갈비브라 가생이에다가, 문어가 옛날에 너무 가격이 비쌌죠. 그런데 지금 가격이 너무너무 착해졌잖아요. 그럼 몸집도 커지고. 예, 얘는 문어발처럼 그래서 제가 요 가생이에다가 요렇게, 요렇게 뿌리를 잡아서 요거 보이시죠? 끝에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키우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레드검이에요. 너무 이쁘죠? 공간. 동굴 공처럼 생겼죠. 제가 올해 갖고 온 레드검이 한바탕이 저 뒤에 심어놓은 것도 있는데 정말 이쁘고요. 얘가 조금 큰 얼굴이 하나 있으면 참 좋겠죠. 레드검이보다 요거 마호가니. 우리 기화장에다가 옛날에 할 때 마호가니 심었잖아요. 농장 사장님이 흙을 잘못 써서 헛받침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심었던 거 기억나세요? 자, 이것도 조금 잘라낼게요. 손으로 틀면 잘못하면 바이러스 걸릴 수 있으니까 가위로 가위로 꼭 자르고요. 요렇게 이쁘죠? 네. 여기다가 콕 찔러넣으세요. 이렇게 제가 이쪽으로 더 오면 안 될까요? 왜냐면 그 빨간 거 바로 옆에라서 조금 이쪽으로 올까요? 그래요. 그게 더 우리 소담맘님 저걸로 안 먹을 줄 안 먹을 생각해서 요것도 이쁘잖아요. 여기 요거 백도 몽골 바이솔이에요. 여기에다가 넣어야 되겠네. 뿌리 길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요게 지금 요게 지금 흙이 들어가고요. 여기 그래. 보세요. 흙이 지금 요렇게 지금 없죠? 네. 그러면 여기를 조금 채워가면서 이렇게 채워가면서 하시면 돼요. 어차피 자꾸 핀셋으로 하면은 이게 흙이 작아가지고 지금 엄청 많이 들어갔죠? 채워가면서 아우 이뻐! 진짜 이쁘다. 이쁘다. 그쪽이 이쁠 것 같아요. 이쁘다. 이렇게 얘는 정말 정말 월동 기가 막히게 해요. 자, 포천바이솔 여기다 넣습니다. 뿌리 끝에서 잡고 이렇게 이제 조그만 애들 껴주면 이쁠 것 같아요. 얘는 혹시 안 들어가나요? 빨간색이라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다 넣습니다. 아우 이쁘다. 아우 이뻐. 세상에 화산석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다 들어가요. 이거는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얘는 얘는 포토레드 와인이네요. 여기다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포토레드 와인은 이거 여기 하나 빠졌잖아요. 아까 얘 같은 데다가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흙 떨어지는 거는 신경 쓰시지 마세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포토레드 와인 이거 다 이거 갖고도 부족하네요. 여기다가 그러게요. 조금 공간이 있네요. 저는 이렇게 심는 걸 좋아하니까 일단 이렇게 심고 부치기 작전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 안에 뭐 이제 저하고 계속 있을지 또 업어가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심으려면 또 뭐냐 욕심 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와 이거 가격
노코멘트입니다. 이렇게 잔잔한 것들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백 있으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네. 어우, 이쁘죠. 이렇게 끼워주면 지지대 네. 역할도 할 것 같아요. 네. 얘네들이.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자는 지금 자리가 이렇게 있죠. 네. 이거는 엄마하고 분리해도 얘네들 살아요. 잘 살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흙을 이제 마사로 여백을 해줄 거예요. 요거 요게 뿌리입니다. 요거는 뿌리가 아니에요. 엄마 모조에서 줄기. 줄기. 채찍이야, 채찍.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 멋있다. 작은 작은 대로 이쁘고요. 큰은 큰 대로 이쁘고요. 너무 이쁜 분야 너무 이쁘다. 네, 이 돌가루하고요. 심어놓으면 너무 이뻐요. 그리고 크지도 않아서 이제 장소가 비좁으신 분들은 이렇게 자그마한 돌가루 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저처럼요. 많이 심는 거 싫으시면 그냥 군데군데 해가지고 키우는 맛에 키우세요. 저는 이제 워낙 많이 심는 거 자체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이렇게 부케처럼 꽃바구니처럼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심는 거고요. 이게 심는 애들을 왜 이렇게 혹사시켜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요. 아 정말로 댓글에 그렇게 남기셨더라고요. 근데 혹사가 아니고 이렇게 심어서 굳으면 정말 예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심어놓고 집에서는 물을 자주 주시면 안 돼요. 집에서는 물을 자주 주시면 얘네들이 상해요. 아무래도 환기가 잘 된다 해도 이렇게 넣고요. 보세요. 이제 이제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넣고요. 보세요.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아직 얘네가 뿌리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게 지지대 역할도 하면서요. 애들이 정말 잘 살아요. 아 예쁘다. 이렇게 완성된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네. 이제 균제가 섞여 있는 네. 물약을 한번 네. 저는 이제 그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물주라는 소리 안 할게요. 네. 이렇게 이거 살짝 이렇게 스프레이 해줘도요. 이 습 갖고도 애들이 뿌리를 내려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얘가 스칼렛이에요? 애들이 다 하나나? 요거는 블루보이, 요거는 마오가니, 요거는 붉은 삼털, 요거는 베블스푸드, 요거는 썬빔 눈바이솔 뭐 썬버스트,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많이 주먹만하게 그는 소프트라임, 요거는 솔방울, 요거는 페로, 요거는 레드거미. 그래서요, 알이 작은 것도, 알이 좀 큰 것도, 또 외두짜리도 같이 골고루 있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요거 물약 타는 거예요. 네. 병이 이제 남아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쓰려고 이렇게 한번 스프레이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냥 이대로 그냥 약간 그늘여도 좋고요. 너무 해가 강하지 않은 쪽에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냥 냅두세요. 네. 그러면 냅두면은 지네가 알아서 뿌리를 잡고 습이 많아서 뿌리를 내리는 것보다요. 습이 없어야 마른 땅에서 뿌리를 잘 내리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스프레이는 한 3, 4일에 한번 이렇게 살짝만 해주세요. 네. 그리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있다가 물을 흠뻑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쫙 뿌리 활착이 되면서요. 뿌리를 잘 잡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가정 댁내에서는 이제 물을 한번 흠뻑 줬잖아요. 네. 근데 흙을 어떻게 쓰느냐. 저처럼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은 한 달에 2번 물 주셔도 되고요. 한 달에 3번 물 주셔도 돼요. 네. 그런데 만약에 흙이 좀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한 달에 한 번만 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스프레이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야지 자라지 않고 애들이 예쁘게 자라고요. 네. 또 하나 만약에 마사 비율이 많아. 마사 비율이 많으면 그러면 배수가 금방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나는 이런 용토도 넣기 싫고 그냥 마사로만 심을 거야. 그러면 마사로 심는 분들은 물 자주 주셔도 돼요. 왜냐면 마사에는 물을 머금고 있는 역할이 없어요. 네. 바로 그냥 바로 빠지죠. 그러니까 흙을 어떻게 쓰느냐인데 제 기준에 흙을 지금 제가 배합하는 법 제가 쓰는 거 요걸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한 요렇게 스프레이를 해주시고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물을 흠뻑 한번 주시면 뿌리 활착을 바로 잡아요. 네. 그러면 어떠세요? 꽃바구니 예쁘다. 하나 탄생했죠? 네. 이렇게. 정말 예쁘다. 그래서 제 구독자님 요거 너무 보고 싶다고 영상도 꼭 담아달라고 했거든요. 네. 소담아님 영상 꼭 보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네. 아우 예쁘다.
아, 바이솔 이렇게 합식을 해보았는데요. 정말 예쁘죠? 아, 정말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아, 정말 토동 사장님만의 바이솔 합식하는 방법은 정말 남다른 것 같아요. 정말 한수 위이신 거 맞는 것 같아요. 어때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같이 보신 님들 어때요? 정말 바이솔 합식의 달인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해서 정말 건강하게 예쁘게 키우는 바이솔 우리 고모님들 이렇게 토동인에 보면 정말 좋은 아이들 바이솔 종류도 많고 이렇게 건강한 바이솔 주문하셔서 한번 이렇게 키워보세요. 예쁜 바이솔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바이솔 토동인의 사장님이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늘 고맙습니다.